모른다, 스튜피. 계속 모른다.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심지어. 저 심지어 좋아해. 이게 뭔지는 알아요? 아니, 뭐 부추주리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화내는 게스트도 있었고. 아껴, 스튜피 아껴. 하나만, 왜? 하나만. 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가죠. 얼뚱뚱한 게스트도 있었지만 스튜피를 드립니다. 아, 미안합니다. 좋아하는 게스트 참네요. 너 나 그 정도? 정말 종민 씨야말로 긍정의 아이콘이야 진짜. 네. 본인은 지금 돌이켜서 20대, 30대 초반을 생각해보면 어디에 쓴 돈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네, 차를 자주 바꿨어요 그때. 1억짜리 차 또 타봤어요? 아 그럼요. 그러면 6개월 있다 또 딴 걸로 바꿔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손해봐요? 이렇게 중고로 해서 넘겨서 치고 받으면은? 좀 손해볼 거예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근데 왜 몇백만 원과 몇천만 원 굉장히 커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감식발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김종민 씨한테 뭔가 명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차를 좋아했군요. 네, 20대 때는 차를 좀 좋아했어요. 20대 때. 왜요, 왜요? 차. 내가 거기 타 있으면 뭔가 빛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20대 때. 자기만족, 그냥 자기만족이에요. 예. 네. 어. 지금, 아니 이제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스케줄 차만 맨날 타니까. 네, 탈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고정방송이 몇 개입니까? 고정방송이 지금 1박 2일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녹화, 사전 녹화한 게 한 2개 정도 있고. 방송 3개고요. 네. 행사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있죠? 한 달에 한 20... 행사가 20개. 딱 종민 씨, 장가 가는 데는 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 이제 아끼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안 돼. 왜냐면 또 회사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지출이 많아요. 아 잠깐만, 지금 사장님이에요. 회사 사장님이세요? 네, 제가 두 군데 소속이 돼 있어요. 네. 제가 같이 KYT, 그러니까 아 코요테 엔터가 있어요. K. 어. JM 엔터. JM은 뭡니까? 종민 엔터. 예? 어. 종민 엔터가. YG처럼. 우와. 소속 가수가 누구 누구 있어요? JM. JM엔 누가 있어요? 저밖에 없어요. 아. 1인 기획사, 1인 기획사.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아니, 솔로 앨범도 나왔었죠. 어, 뭐 있죠? 네. 히트곡이 뭐 있죠? 히트곡이요? 예, 예. 그냥 곡 준비하고. 100곡이죠, 100곡. 히트 빼고. 100곡이죠, 100곡? 히트 빼고. 3곡이에요, 3곡. 3곡. 반짝이 옷 입은 게 제목이 뭐죠? 아, 그게 살리고 달리고. 살리고 달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 있네요. 오빠 있네요. 처음 들어보는데, 오빠 그리고 있네요. 그리고 두근, 아, 두근두근. 네. 두근두근, 이렇게죠? 예. 네. 자, 그러면 사실은 MC가 되게 미안할 정도로 네. 다 모르겠거든요. 두근두근부터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SG 워너비를 들려고 했는데 아, SG 워너비의 갈 곡이 네. 두근두근은 너무 김종민스럽지 않았고 네. 아. 김종민스럽게 한 노래는 뭐였어요? 살리고 달리고. 살리고 아. 달리고? 그건 제가 연락을 주기 위해서 네. 갔었죠.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요? 아 그렇죠. 아, 아... 이걸로 이것도 제2의 멘토 제작이었나요? 예. 아... 이것은 흑자나 그나마 흑자가 한 게 있어요. 흑자가 있었어요. 아, 오빠 있네요라는 곡이. 네네. 1박 2일 이제. 한창 이제 시즌 원 때 네. 호동이 형하고 수근이 형이 해주면서 네. 홍보가 되면서 사랑도 잊고 다시 한번 배우고 과거는 지우고